어, 선배님. 어제 올린 거 잘 봤습니다.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올리신 거예요? 아, 내일 있을 화상회의 때문에 음향 장비를 새로 구입했는데 테스트 해볼 겸 찍어본 거라고요? 와, 선배님. 선배님 진짜 준비성은 알아줘야 된다니까요. 역시 준비 철저한 답이다, 선배님. 내일 뵙겠습니다. 잠시 후 화상회의가 있습니다. 재택근무를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들어왔지? 네? 네. 팀장님, 잠시만요. 김인턴, 웹캠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제대로 좀 하지? 아, 웹캠 각도가요? 죄송합니다. 잠시 조정하고 오겠습니다. 그래야지. 아무튼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전달 사항이 있어요. 지난달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 팀 실적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. 다음 달 실적 올려봅시다. 네. 박 대리, ESG 트렌드에 우리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? 네.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. 최 대리, 최 대리가 한번 말해볼게. 제가 지금 목이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. 권사원, 내가 저번에 부탁한 자료 준비했지? 아, 네. 잠시만요. 딸! 밥 먹어! 아, 좀 이따가! 죄송해요. 아유, 이놈의 기집애, 이거, 이거. 아, 엄마. 아유, 이게 엄마, 뭐니? 아유, 죄송합니다. 엄마! 여보세요들. 다들 이러니 우리 팀 실적이 엉망이지? 가비다 사원, 자네가 우리 팀에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게.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. 뭐라고? ASMR 화법으로 분노한 팀장님을 잠재웠어. 답이다. 숨 막히는 회의에선 한숨 자게 재워드리는 게 답이다. 고맙다, 답이다.